이번 시간은 36페이지 집안조사 파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안조사 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1번 문제. 다음 중 집안조사 방법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자, 이렇게 물었지만, 유형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실제 흐름은 집안조사 방법을 모두 고르세요. 유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표준 간입 시험이 있었죠. 그리고 그게 슬럼프 시험은 콘크리트의 시공 연도를 측정하는 시험이었죠. 그래서 이번은 아니고 볼링 테스트고 메인 테스트. 시험 파기, 짚어보기 있었죠. 물리 탐사법은 탄성파 탐사나 전기 비지향 탐사 이런 등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집안 상태 조사하는 방법 중 규격에 정해진 채취기를 추로 타격해서 30cm 간입하는데 필요한 타격에서 N값을 구해가지고 집안의 경련을 판정하는 시험은 표준 간입 시험이었죠. 그래서 이제 표준 간입 시험 하면 기억하실 것이 추의 무게가 얼마였다. 표준 간입 시험 하면 기억을 해둘 것이 추의 무게가 자 63.5kg이죠. 뭐 kg 여기 써도 되고 F force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주 잘안 써요. 그래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 추의 무게는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낙하 높이가 76cm에서 낙하시켜서 30cm 간입하는 거죠. 간입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낙하 높이가 되고, 낙하 높이. 그리고 이때 30cm 간입시켜서 타격 횟수입니다. 타격 횟수, 이 N 값, N치를 구하는 거죠. N 값. N값을 구해서 구하는 시험이었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 보시면서 표준 간입 시험에 설명 옳은 거 해놨죠? 그래서 21회 때 출제된 게 점성토보다는 사질토 집안에 실시하는 게 원칙이죠. 그리고 N값은 로더 집안에 76cm 간입에 하는 것이 아니라 30cm 간입하는데 타격 횟수로 구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N값이 10에서 30몰의 보통 몰의 상태가 됩니다. 보통이고 그러면 조밀한 상태는 30에서 50이죠. 타격 횟수가 N값이 N치 N값이 30에서 50이 조밀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보다 작아지면 무엇이다? 적으면 그때는 느슨한 상태가 돼 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4번 표준 간입 시험상의 추의 무게는 63.5가 됩니다. 65.3이 아니라. 그리고 5번에 모래 집안에 흐트러지지 않은 시료 채취가 곤란하다. 흐트러지지 않은 시료를 우리가 불교란 시료라고 하죠. 불교란 시료. 그러면 불교란 시료 반대의 개념이 교란 시료죠. 또는 뭐 이긴 시료라고도 하고 흐트러진 시료가 이것이 되죠. 흐트러진 시료를 우리가 교란시료이지. 이 흐트러진 우리가 시료 이것을 교란시료라고 하고 그러면 흐트러지지 아니한 시료가 불교란 시료의 개념이 됩니다. 구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 문제 보시면 점토 지방과 사질토 지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 먼저 1번에 점토 지반의 투수성은 사질토보다 적고 내부 마찰과 사질토보다 작다 그래서 보통 점토 지반은 투수성은 나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투수 개수가 떨어집니다. 물빠짐성은 그리고 내부 마찰각도 적죠. 그래서 내부 마찰각을 잘 모르면 본인 얼굴이 흑입자라 생각하고 모래 내가 집에 없으니까 왕소금을 모래라 생각하시고 그리고 밀가루를 진흙이라 생각하고 문대 보십시오. 누가 마찰이 심한지. 그래서 내부 마찰각은 모래가 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번에 점토 집안에서는 장기 안밀침화 현상이 발생을 하죠. 자, 점토 집안은 투수성 물빠짐성이 나쁘다 보니까 빨리 물이 안 빠져요. 그래서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우리가 물이 빠지면서 안밀 현상이, 장기 안밀 현상이 발생하죠. 그리고 3번에 사질토 집안에서는 긴 건물을 축조했을 때 건물의 양단 부분 침하가 커죠. 자, 점토 집안에 긴 건물을 지면 건물의 중앙부 침하가 많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4번에 사질토 집안의 예민비는 점토 집안보다 크다고 해서 예민비. 자, 예민비라는 것은 예민비는 이것을 예민비라고 합니다. 예민비는 분자에 그래서 이제 분자 분모를 비교해서 분자에다가 불결한 시료에 흩어지지 아니한 시료의 강도를 두고 분모에다가 교란 시료의 강도를 둔 것, 이것을 예민비라 해요. 예민비. 그래서 이 예민비는 우리가 점토가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사질토의 예민비는 사질은 1에 가깝습니다. 1보다 조금 큽니다. 그런데 점토에는 4에서 10 정도의 예민비가 됩니다. 예민비가. 그래서 점토 지반이 크게 됩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사질 도 지반인 지진시 유동화, 유동화라고도 하고 액상화라고도 하죠. 액상화. 그래서 이 사질 지반에서 액상화 현상이 발생되기가 쉽습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5번 문제 평판 지하 시험. 자, 평판 지하 시험은 진해력 시험입니다. 진해력. 이거는 지반 조사의 개념이 아니라 그 지반이 하중을 얼마나 지지할 수 있는가? 진해력 시험이. 자, 그래서 5번에 자, 공부하기 싫은 분들은 이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 평판 지하 시험은 진해력 시험이다. 이것을 기억해. 지반 조사 방법은 아니고 진해력 시험이다. 자, 그래서 문제 1번에 매해 제한은 10kg 유톤 이하 또는 예정 파괴 5분의 1 이하로 하라. 이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제한을 5단계 이상으로 가해주라 이겁니다. 5단계 이상으로. 그리고 이번에 시험은 원칙적으로 예정 기초 저면에서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진해력은 지표면의 진해력이 아니에요. 그 기초는 땅 속에 들어오죠. 그 표면에 예정 기초 저면에서 우리가 시험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3번 각 지하의 침하가 멎었을 때 침하량을 측정을 해야 되죠. 그러면 1단계 지하를 하고 침하량 측정하고 그럼 침하가 정지되면 2단계 하중을 더 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침하 측정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때 총 침하량이 24시간에 0.1mm 이하가 됐을 때의 침하량을 총 침하량 이렇게 칭하는 게 24시간에 0.1mm 이하일 때 침하량을 총 침하량이라고 해요. 이때 총 침하량이 2cm 약 20mm에 상당한 전 하중을 그 집안의 단기 허용 진해력도로 보는 거예요. 단기에 장기간인 단기로 본다는 점. 이 정도 기억을 해 주시면서 힘드시다? 그러면 평판 지하 시험은 평판에다 지하판 하중을 가해서 진해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다. 여기까지 공부하십시오. 그렇게 정리해 놓으시고 그다음에 39페이지 6번 문제 지반 조사 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먼저 1번에 뭐 토질 시험, 뭐 샘플링 방법은 한국 산업규 케이스에 따라 주시면 되죠. 그럼 이런 규격 나오면 맞는 지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평판 지하 시험의 지하판은 지름 300mm를 표준으로 하고요. 최대 지하 하중은 지반의 극한 지지력 또는 예상되는 설계 하중의 3배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한은 5단계 이상으로 나와요. 2단계가 아닌 5단계 이상으로 시행을 해주시고,
각 하중의 단계에 있어서 침하가 정지되어 인정될 때 하중을 증가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4번에 말뚝 지하 시험에서 최대 하중은 이것도 동일하게 똑같습니다. 평판 지하 시험이나 이 지하 시험들은 다 3배예요. 지하는 몇 배? 3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에 말뚝 박기 시험에 있어서 말뚝 박기 기계를 적절히 선택하고 필요한 깊이에서 매의 간입량과 리바운드량을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 집안의 액상화, 유동화 현상 방지 대처로 옳지 않는 것 해놨죠. 자, 액상화는 왜 발생하느냐? 원재 집안이 사질 집안일 때잘 생겨요. 그리고 밀도가 느슨할 때 생겨요. 다지지면 되는 느슨한 상태에서 생기고요. 그리고 나서 입도는 아주 입자 작은 모래만 있는 경우에, 그리고 지하에 물이 있을 때, 지하 물이 있을 때, 그리고 이런 지진, 진동이 발생했을 때, 이 집안이 액체처럼 전단 저항력을 상실하면서 액체처럼 거동 움직이는 현상이 액상화 현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 계량 공법을 써주면 방지 대책이 되는 거예요. 간단히 집안이 사질 집안이면서 느슨하게 안 다져져 있는 거야. 이럴 때 이 액상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웰 포인트 공법으로 탈수에 지하수를 뜯어주면 되죠. 그리고 지반 다짐 공법으로 지반을 밀실하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공법, 진동 다짐 공법으로 지반을 다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3번 지하수위를 저하시키면 되죠. 물이 있어 생기니까. 그리고 네 번째 자갈 지발 사질토로 치환하면 원인 제공이죠. 사실 액상화 유동화 현상이라는 것은 어느 집안에서 발생했다? 사질토다. 그것을 명심하면 되죠. 4번은 원인 제공이죠.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주입공법, 바로 그라우팅 공법 아닙니까? 공극 있는 집안에 자, 시멘트에는 약액을 주입해서 고체로 응결시키는 주입공법을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도 주름살이 있으니까 보톡스 맞아서 펴죠. 자, 8번 문제 보시면 기초의 부동침하 원인으로 가장 부적당한 건 아십니까? 지하수위가 변경, 지하수가 상승이나 하강해서 변경하면 부동침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질 지정의 종류가 다른가 하면 부동침하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집안의 지지력이 크면 부동침하, 그래서 안 반응 관계없죠. 사실상 이겁니다. 연약 집안에 건물을 지으니까 우리가 부동침하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4번에 지하에 구멍이 있으면 부동침하 되죠. 저 예를 들어서 그 주변 밑에 우리 집 주변 같은 밑에 탄광에서 막 구멍을 파놔서 동굴 파가요. 그러면 침하가 될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일부 증축할 때 부동침의 원인이 되죠. 기억해 두시면 된다. 자, 그래서 9번이 건축물에 발생하는 부동침 원인이 옳지 않은 22회 때 조금 구체적으로 했죠. 그럼 1번 서로 다른 기초 형식을 복합시켰다. 이건 병용 기초였다는, 이종 형식의 기초를 병용했다는 거예요. 그럼 부동침 원인이 되는 거죠. 근데 풍합 집안의 기초 시공하고는 관계없죠. 안 바른 관계없고요. 자, 연약 집안일 때, 연약 집안. 그러면 뭐 사질토나 점토와 같은 연약 집안에 공사를 했을 때 부동침원이,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예요. 원인 아니죠? 그리고 3번 연약 집안 분포의 깊이가 다른 집안의 기초를 시공했다. 그러면 기초 달라지죠. 그러면 되고, 그다음에 4번 지하수가 변동되면 원인이 되겠죠. 그리고 증축으로 인해서 하중이 불균형이 생겼다. 그러면 부동침원이 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옛날에 가방에 지금 이렇게 어깨 메고 다니는 팩 많이 쓰지만 옛날에 보시면 이런 경우 있었죠. 어떻게 했습니까? 가방을 한쪽 들고 다녔죠. 한쪽 이렇게 축지, 한쪽을 이렇게 들고 쳐진 분도 있었죠. 그다음에 10번 문제 보시면 연약 집안의 부동침하의 저감 대책으로 옳은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1번에 건물의 자중을 갖다가 크게 한다. 자, 건물의 자중은 최대한 줄여줘야 되겠죠. 줄여야 되죠. 쉽게 이거 생각하면 된다. 서해안 뻘에 사람은 빠지지만 그 위에 낙지나
망둥어들은 안 빠지고 돌아다니죠. 그래서 가볍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건물의 평면 길이는 최대한 짧게 해야 돼요. 네, 건물을 지을 때, 자, 이런 형태의 건물은 안 좋다는 게 평면을 길게 하는 것. 차라리 같은 면적, 이렇게 반듯한 이런 형태가 좋다는 게, 이런 거는 부동침의 원인이 된다는 게 얘가, 그래서 평면 길이는 짧게 해야 돼. 이런 형태로 짓고, 이런 형태는 안 좋다는 겁니다. 원인이 됩니다. 평면을 길게 하면. 그리고 상부 구조의 강성은 크게 해야 되지. 강성이 커야지 잡아줄 수 있죠. 강성은 크게 하고, 지하수를 강성체로 설치하는 것은 저감대책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인접 건물과의 거리는 어떻게? 최대한, 멀리, 넓게 배치해야 돼요. 멀리 배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5번, 그래서 옳은 것은 4번이 옳습니다. 자, 그리고 11번 문제 보시면, 부동침하에 의한 건물의 피해 현상이 아닌 것. 자, 이거죠. 자, 부동침하가 발생이 되면, 일단은 부동침하가, 한쪽이 침하가 많이 되고, 한쪽이 침하, 건물이 어떻게? 기울어지죠. 그래서 이제 건물의 기울어짐이 생기죠. 건물이 기울어집니다. 기울어짐이 발생하면서, 그 변형이 생길 수밖에 없죠. 변형이 생기면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균열이, 구조체 균열이 생기죠. 크랙이 가요. 균열 생기니까 균열로 인해서 누수가 발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마감재가 변형이 되겠죠. 마감재 변형이 발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하면 건물에 붕괴가 될수 있죠. 건물에 붕괴까지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부동침하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제거죠. 3번은 관계없죠. 구조체의 건조수축. 건조수축은 보통 잉여수분의 증발로 생기는 거죠. 잉여수분의 증발로 건조수축이 생기기 때문에 뭐 단위 수량이나 뭐 습도라든지 온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 건조수축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3번은 부동침하에 대한 현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12번, 철관을 일정한 간격으로 땅속에 박은 다음 투입된 모래를 바이버로 해머로 진동 다짐해서 모래 기둥을 형성해서 지중해 수분을 제거해서 안밀하는 지방 계량 공법은 샌드 드레인 공법이었죠.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4번의 그라우팅 공법이, 자, 집안에다가 시멘트계나 약액 같은 걸 주입해서 집안을 고체로 응결시키는 공법이 그라우팅 공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언더피닝 공법은 기존 건축물에, 자, 기초를, 자, 보강하거나 또는, 제가 얘기했었죠. 새로운 기초를 삽입하는 공법을 총칭해서 언더피닝 공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3번, 연약 집안의 지방 계량 공법을 모두 고른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자, 페이퍼 드레인 공법, 자, 점토 지반의 계량 공법이죠. 트렌치크 공법은 우리가 기초 파기, 터파기 공법이었고, 샌드 드레인 공법, 점토 지반의 지방 계량 공법이었죠. 리얼의 아일랜드 공법은, 자, 터파기, 기초 파기 공법이었고, 치향 공법은 양질의 지반으로 교체해 주는 공법이 치향 공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위에 오픈코 공법은 땅 파는 공법이죠. 터파기 공법에 속했습니다. 그리고 14번 지방 계량 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자, 웰포인트 공법은 사질 지반에 물을 빼는 탈수 공법이었죠. 그리고 2번에 지하 공법. 원래 지하라는 것은 하중을 가는 것을 재하라고 하죠. 그래서 재하에서 흙을 안밀시키는 공법이었습니다. 연약 지반에. 제발 또 안반에다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3번 샌드 드레인 공법은 연약 점토 지반에 우리가 안밀하면서 물을 빼서 지반 안밀시키는 공법이죠. 보강하는 공법이고. 그다음에 그래서 샌드 드레인 공법은 점토질 지반에 모래 기둥을 만들어서 지반을 계량합니다. 그리고 5번에 페이퍼 드레인은 모래 기둥 대신에 페이퍼 특수종이죠. 카드보란 종이를 활용해서 점토 지반에 하는 거죠. 사질 지반에는 안 합니다.
여기에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15번 문제 보시면 집안 조사 및 지내력에 대해서는 좀 지내력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해놨습니다. 먼저 1번에 지진 시 액상화 현상은 사질 집안보다 점토지 일어나겠다 해서 틀렸죠. 얘는 사질토 집안에서 일어나기 쉬웠습니다. 그리고 2번에 점토질 집안에서 흙의 내부 마찰이 같을 경우 점착력이 클수록 옹배에 가해지는 토압은 커진다 해서 틀렸죠. 자, 기본적으로 이거죠. 옹벽이 이렇게 있을 때, 옹벽이 있을 때, 이 가해지는 토압에 대해서, 토압은, 점착력하고 반비례 관계예요. 점착력과 토압은 반비례 관계에 성립이 됩니다. 반비례. 그러면, 점착력이 크면 토압은 떨어집니다. 반대로, 점착력이 적어지면 토압은 커져요. 점착력은 끈기가 좋다는 거죠. 옆으로 이동하는 힘이 줄어들잖아요. 그거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하시오. 자, 이해가 안 되면 호떡 반죽은 끈적끈적해서 옆으로 이동이 적죠. 그래서 호떡을 구울 때는 꼭 스테인리스 둥그런 걸꾹 눌러가 펼쳐주잖아요. 맞죠? 그런데 우리가 붕어빵 이런 거 구울 때는 점착력이 없잖아. 물이잖아. 부어가야 하잖아. 옆으로 쫙 퍼지죠. 그래서 붕어빵 빵틀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연상하시면 돼요. 그리고 3번에 흙파기공법으로서는 땅을 판토파기는 오픈공법이 있었죠. 아일랜드공법 해당됩니다. 그런데 언더피닝은 아니죠. 언더피닝공법은 뭐였습니까? 기존 건축물의 기존 기준을 보강하는 공법이나 아니면 새로운 기초를 우리가 삽입하는 공법을 총칭해서 언더피닝공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글에 두고, 그 다음에 4번, 평파 지하시험은 하중을 가해서 20mm 총하중을 그 집안의 단기 허용 진액도로 본다 했죠? 맞는 지문이고. 자, 그리고 베인 테스트는, 자, 이거 있습니다. 십자형 날개를 때려 박아서 회전력으로 그 집안, 점토 집안의 점착력 판별하는 시험이 베인 테스트였죠? 그래서, 5번 지문도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4페이지 세 번째 지정 및 옹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번에, 그래서 이제 가장 집중하지 않아야 될 때가 바로 여기입니다. 44페이지 지정 및 옹벽 쪽. 여기가 가장 잘안 내는 파트예요. 그러면 1하고 2번 파트 있죠? 거기에서 많이 내고요. 그래서 기초 쪽하고 집안 조사에 집중을 하시고, 아이고, 나는 힘들다. 그러면 3번은 좀 버리는 형태로. 그럼 여기는 사실 지정에서 말뚝 지정이 되지. 그래? 나는 그 두려워서 안 되겠어. 말뚝만 조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번 문제, 지정 및 기초 공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 해놨습니다. 먼저 1번에 기성 콘크리트 말뚝 중 운반이나 말뚝 바퀴에 손상된 말뚝은 장애로 반출해야 돼. 와, 보수해서 사용한다. 아닙니다. 그리고 2번,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의 주근 위험은 이것은 겹침 위험으로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 됩니다. 겹침 위험. 겹침 위험을 원칙으로 하고요. 그리고 필이, 그리고 명심하세요. 필이나 이런 단어 없습니다. 반드시, 모든. 이런 거 들어가면 틀린 문장입니다. 그리고 3번, 강제 말뚝은 현장 위험은 용접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용접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4번에 잡석 지정은 잡석을 한 켜로 세워서 큰틈 없이, 깔고 잡석 틈새는 채울 필요가 없다 해서 OX, X가 됩니다. 잡석은 채워줘야 되죠. 잡석은 사춤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됩니다. 그리고 4번, 밑창 콘크리트의 품질은 설계 도시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15메가파스칼 이상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5번 지문도 틀렸습니다. 그리고 2번에 보시면 기초공사에서 말뚝 바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먼저 1번에
말뚝박기는 수직으로 중단하지 말고 최종점까지 연속으로 박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뚝의 지지역 점과의 주위 말뚝을 먼저 박고 중앙부를 나중에 이론상은 이렇게 박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장은 다르게 박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시험용 말뚝은 실제상 동일한 조건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3번 이상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최종 가임량 5회, 10회 타격한 평균 침하량을 최종 간입량으로 합니다. 기억하시고 이걸로 우리가 진위력을 추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5회 총 간입량이 6mm 이하일 때는 거부 현상으로 보겠다. 밑에가 안반이라는 거, 더안 박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5번에 정확한 위치에 수직으로 박고 나우말뚝은 부패 상수면 이하에 박아야 되지 않게 한다. 그래서 틀린 문장입니다. 그래서 나우말뚝은 부패를 방지해 상수면 이하 또는 지하수 아래 이렇게 하면 돼. 지하수 아래 아래에 배치해 주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정리해 놓으시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나우말뚝은 부패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부패 방지력에서 상수면 이하에 지하수 아래에 박아야 되고요. 그리고 생나무로 박아야 생통나무를 사용해야 돼. 생통나무를 사용하고 껍질은 벗겨서 우리가 박아주는 것을 기본으로 잡고 있다는 점을 명심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자, 3번 문제 보시면, 자, 건축물의 지정 및 기초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먼저 1번에 현장 타설 콘크리트, 제자리 콘크리트 말투 해놨죠? 지중해 구멍을 뚫어서 그 속에 조립된 철근을 설치하고 콩글 탓에서 형사하는 말뚝을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이라고 해요. 그래서 거의 영어로 나옵니다. 영어로. 왠가 하면 우리나라에서 만든 공법이 아니기 때문에 다 영어입니다. 그리고 2번에 집안의 연질층이 매우 두꺼운 경우 말뚝을 박아서 말뚝 표면과 주위 흙과의 마찰력을 이용하는 것이 뭐다? 마찰 말뚝이고. 그런데, 연약층이 깊지 않을 때는, 지지 말뚝을 우리가 사용을 한다 했죠. 자, 그리고, 3번에 사질 지반의 수직 하중을 가면 접지압 또는 뭐 압력 또는 지중 응력 분포 이렇게 우리가 한다 했죠. 그럼 사질 지반은, 중앙부가 최대가 된다. 사질 지반에서 그래서 접지압이라 낼 수도 있고 또는 압력 또는 지중 응력 분포 세 가지를 다 썼습니다. 중앙부가 최대 사중대 이렇게 외우면 돼. 사중대 주인분체제. 그래서 사질 지반은 중앙부가 최대다 이렇게 암기해 놓으시면 됩니다. 주변부는 반대의 개념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동일 건물에서 지지 말뚝과 마찰 말뚝 혼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뭐 기성 말뚝 설치에 뭐 타격이나 진동, 압입 공법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 말뚝 기초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는 것은? 자, 1번에 기성 콘크리트 말뚝의 최소 중심 간격 말뚝 머리 지름의 2.5배 이상으로 가주면 됩니다. 기성 콘크리트나 나우 말뚝에서는 2.5배로 가주시면 돼요. 그런데 나중에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이나 아니면 저기죠 철제 말뚝은 2배로 가지만 얘는 기본이 2.5배로 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우말뚝 재료는 소나무나 낙엽송, 밤나무 등의 긴 생통나무, 자, 생통나무로 해주시면 되죠. 껍질은 벗겨서 사용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에 말뚝 기초 허용 지지력 산정할 때는 잘 봐두세요. 말뚝만 받는 걸로 봐줍니다. 자, 쉽게 기초판이 있습니다. 그럼 말뚝을 때려 박았어요. 이렇게 해서. 자, 말뚝 기초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말뚝의 지지력이 있을 겁니까? 말뚝 지지력이 있을 거고, 기초판 저면에 적용되는 지반 지지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기초반 점유율은 지반 지지력, 기초반 점유율은 이 지반의 지지력이 있는데, 이거는 가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뚝 지지력만 고려해서 설계하자, 이게. 그만큼 말뚝을 튼튼하게 설계를 하자는 거예요.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받지 않는 걸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기초판 점유율의 지반 지지력은 가산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하중 편심을 고려해서 세개 이상 박는 것이 좋고요. 특히 하나나 두 개가 박았으면 지중보수를 보강을 굉장히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5번에 기성 콘크리트 말뚝과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과 같이 말뚝을 혼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5번 기성 콘크리트 말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게 낫죠. 말뚝은 설계 도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위험이 없는 것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말뚝은 제조 14일 이내 운반을 금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특수 양세한 것은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다음에 말뚝의 적재나 하역은 반드시 두 점에서 지지를 해서 실시해 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4번에 말뚝은 가능한 한 단으로 해서 종류별로 나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인면상 말뚝의 상단은 평면적으로 100mm 편차 이내에 들어간대요. 100mm. 그래서 200mm에서 편차 오차가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6번 말뚝 기초의 기본 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죠. 자, 1번에 말뚝 기초를 설계할 때 말뚝의 허용 내력은 말뚝의 허용 지지력 이하가 돼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2번에 말뚝 기초 허용 지지력, 말뚝 지지력에다가 기초판 저면에 대한 지반 지지력을 가산해야 된다 해서 OXX입니다. 지반 지지력을 가산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말뚝 기초 설계에서 하중 편심에 대한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4번에 동일 구조물 땐 지지 말뚝과 마찰 말뚝 혼용하지 말았겠죠. 그리고 5번에 말뚝 머리 부분이나 이음부 선단부는 충분히 응력을 전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번 옹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해놨습니다. 중력식 옹벽을 자중으로 탑에 견디게 설계된 옹벽이 중력식 옹벽이죠. 그래서 옹벽은 중력식 옹벽은 무근 콘크리트로 제작됩니다. 얘는 무근이에요. 철근 콘크리트가 아닙니다. 무근 콘크리트로 제작됩니다. 그리고 2번 캔틸레버식 옹벽을 철근 콘크리트로 만져 T형과 L형이 있죠. 그래서 캔틸레버식은 이렇게 되면 T형이고 역 T형이죠. 그래서 하나만 있으면 L형이 되는 거고 이런 형태 L형. 자, 그리고 부축벽식 옹벽, 캔틸 옹벽에다가 일정 간격 부축벽을 설치 보강한 것이 부축벽식 옹벽이죠. 그래서 이제 부축벽은 전단 보강이죠. 이 부축벽은 전단 보강이에요. 옹벽에 대한 전단 보강 목적으로 부축벽이 설계됩니다. 자, 그리고 4번에 옹벽에 설치하는 전단 키는 보통 벽체의 전단 파괴를 방지하는 역할. 자, 전단 키가 활동 방지벽이에요. 시어. 옹벽이 이렇게 있을 때 밑에다가 벽을 설치해 주는 거죠. 이 전단 키. 이래서 활동 방지벽이에요. 활동 방지벽, 전단 키, 슬라이딩. 자, 토압에 의해서 어떻게 얘가 그냥 이렇게 해서 미끌릴 수 있죠. 그래서 밑에다 벽을 설치한 활동 방지벽. 이것이, 그래서 옹벽 접한 밑면하고 흙에 슬라이딩 미끌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활동 방지벽, 이게 전단 키고. 전단 파괴 방지, 전단 보강 부축벽이 됩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옹벽은 전도에 대한 안정성이 있어야 돼요. 전도에 대한 안정성은 두 배로 설계를 합니다. 두 배. 전도가 넘어지는 게 전도죠. 안정성은 두 배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활동에 대한 안정성은 1.5배로 설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8번 문제. 옹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이거는 시방서 관련된 문제입니다.
1번에 매립 배수 중에 사용한 자간이나 장골재는 투수성이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돼요. 투수성이 없으면 물을 머금고 있거든요. 그럼 굉장히 위험합니다. 옹벽에 토압만 작용되는 게 아니고 수압까지 같이 작동돼서 옹벽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배수 구멍으로 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되죠. 그래서 투수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2번에 배수에 사용한 간이나 신축염세에 충전되는 내수성하고 내구성이 있는 걸 사용해야 되죠. 내수성, 내구성이 없어서 다 문제가 될 수 있죠. 충전재는 좋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3번에 철근 콘크리트 옹벽 원칙적 수평방향으로 콘크리트 이어치기 하면 안 돼요. 수평방향으로 이어치기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옹벽을 나누어 이어붙게 되면 수직 방향으로, 수직으로 이어붙기를 합니다. 그리고 4번에 배수층 하부에는 물받이판을 설치를 하되, 이거는 우리가 옹벽 단방향이 아니고 장방향, 긴 방향, 장방향으로 우리가 배수를 처리해 줍니다. 그리고 5번에 매립 또는 매립 배수에 침하되지 않도록 충분히 다져주면 되죠. 왜냐 하면 침하에 대한 안정성도 있어야 되니까 충분히 다져주라 이게. 침하에 대한 안정성은 1배 이상으로 설계하면 돼요. 그리고 전도 넘어지는 게 위험하니까 전도의 안정성을 대비하기 위해서 2배 이상으로 설계해줘요. 그래서 전도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밑에 저판을 설치를 하는 거예요. 저판을 설치하고, 그리고 자 이거 되죠. 이제 전도를 방지해 저판을 설치하고, 그리고 이 전도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너무 높아지면 옹벽이 있잖아요. 너무 높아지면 전도가 될 수 있죠. 적정한 길이로 넘어지는 게 전도예요. 전도는. 그래서 그 측면 우리가 봐두시면 되고, 전도에 대한 활동 안전률은 두 배가 됩니다. 전도. 그리고 여기에다 배수 구멍을 설치해 놔야 되죠. 배수 구멍을 설치해가지고 물을 빼줘야지만 토압만 적용되지, 쉽게 이겁니다. 흙에 물이 먹고 있으면 굉장히 압력으로 작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도 구조에서 배수 구멍을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측면 공부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 기초 부분까지 풀어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 부분에 대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대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